Thank you.
우리가 이 형상을 가지고 늘이뭐 어떤 형상을 변해 가는데, 그리고 오늘 이 푸는 자체가 뭐 보사님이 자제분들 철륜에 가는 게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죠. 가지 생각. 이거 제일 많이 하신 분이 어느 분이시다? 어? 제일 많이, 삼대 제일 많이 푸는 사람. 제일 많이 푸는 사람. 이게 아들, 뭐, 딸 해서, 아까 뭐 한참 읽으신 분들이 계시던데, 뭐, 그런 분들은 마치 공덕을 해도 내 마음의 한해 오직 한 물건으로서 임한다면은 공은 일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체가 되지 않는 것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제 내가 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전을 한번 읽고, 또 이제 그의 자손이면 자손 이러한 게 삼재 소멸비인데, 이 삼재가 보살님들이 그냥 삼재라 그렇게 그냥 삼재의 의식만 어떤 뭐 갖고 있지, 나쁘다는 것만 갖고 있고 왜 삼재가 오는지 가는지 그거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삼재가 3년 전에 3년을 머물죠. 근데 이제 오늘 보살님들 오시면 나보고 뭐라냐면, 스님 나 전번에 삼재풀이 했는데 또 해. 이거 아, 스님이 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면 입삼재, 눌삼재, 날삼재로 나눠지잖아요. 나눠지는데, 그 삼재가 나눠지면서, 그 달력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아, 올해 삼재가 눌삼재가 어떻고, 이제 날삼재가 어떻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재가 이제 보통 입삼재, 눌삼재, 날삼재로 나눠져 있지만은 더 크게 나눠보면은 지수화풍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병고에서 도병삼재라 그리고 악삼재라고 하는데, 그래서 대삼재, 소삼재, 뭐 중삼재 나는데, 이거는 이제 불과 물, 토, 그 다음에 뭐더라 또 하나 있었는데, 뭐 깜빡. 어떤 그렇다 하고 어떤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자연재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풍재라든지 화재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만나게 되면은 삼재 작용이 그런 현상이 똑같이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삼재가 악삼재가 들었는데 이상하게 그 해는 유난히 운이 안 따라. 뭐든지 그래서. 사업 실패하고, 뭐, 중도 실패하고, 병고가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삼재가, 진짜 우리보다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거는 요새 이제, 뭐,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삼재라 그러면 그들도 삼재를 푼다라는 이제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이튿날,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정말 보살님들이 지금까지 행왔던 것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앞으로 그러한 죄를 일시 소재 소멸할 수 있는 참회하는 마음이에요. 참회를 해야만이 보살님이 새로운 공덕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양손에 칵 쥐고, 즉심즉불이라 해서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도로 양쪽에만 꽉 쥐고 앉아 있어서 언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보살님들한테 항상 늘 얘기하지만 참회를 많이 하라고 했어요. 참회를. 무조건 절에 오면 참회야. 알게 모르게 지은 게 알게 모르게 흠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이래 하는 분들이 정말 참회를 해야 정말 값진 그것을 얻습니다. 항상 보살님들은 여기에 보면은 자기가 부처라는 걸왜 모르냐 하면은 본인은 늘 여의주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귀함을 몰라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으로부터 그 여의주가 참으로 귀한 여의주라고 일러줬을 때, 그때서야 그 여의주를 팔아서 큰 부자가 됐는데, 그 부자 된 원인이 밖에서 오더니까요. 예?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보살님들 안에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제, 그 구슬은 내가 가지고 있었고, 예? 그 밖에서 오던 거 아니란 말이야. 그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래서 나라는 사람, 값진 사람을 한번 찾아봐야 돼. 세계적으로, 그 어떤 적이라도, 나하고 똑같은 사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고,
또 내가 정말 누구이냐, 바람 같은 존재인가, 안 그러면 실체가 없는 존재인가. 이 나라는 사람을 한번 보살님들이 가장 그 깨달음을 가지고 부처님한테 임했대요. 그래서 부처님 그 열애의 그 이제 존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수행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수행을 할 때 자기 살을 베어서 종이를 만들고, 자기 뼈를 부숴서 붓을 만들고, 자기 피를 흘려서 목을 삼고, 그 같은 고통을 수차례 겪으면서 부처님 법에 조금도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그래서 그분이 정말 경전에 쓴 게 수미산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 신심을 가지고 오직 부처님의 정도의 길을 걷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너무 편리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님은요, 보살님들에게 어떤 방편이라도 이렇게 대처를 해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여기 있는 저는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살님들이 믿는 것만큼 실망을 하게 돼 있어. 왜? 나도 늙고 나도 병들고 나도 다 해. 근데 내가 항상 스님들은 승복만 의지하고 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고 이 말, 얘기를 항상 합니다. 근데 과연 보살님들이 10년, 20년 믿어서 상에 믿어서 만약에 그게 허무한 대상이 된다면은 처음부터 안 믿는 것이 좋았잖아요. 근데 믿는 건 좋은데 그걸 정도라는 것을 새겨놔서, 아, 승복이라는 그 자체가 법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 보살님들 1년에 한번 오시고, 뭐, 이제 저기 하신 분도 오시지만, 스님이 딱 앉았는데, 아, 스님 많이 늙으셨네요. 이래. 아, 그냥 진짜. 아니, 아무리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스님 보고 많이 늙었대요. 스님, 어떻게 주름이 있네? 여기도 있네? 손짓을 해가면서 그래, 얘기를 하는데. 참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도 그 보살인데, 보살은 나보다 더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늙었다 그래. 그래서,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만, 그만큼 나이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러한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변화 속에서, 어느 날부터 이제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수행을 하면서 벽을 보면서 수행을 합니다. 참선을. 근데 나라는 존재를 아무리 꺼내내고 아무리 뭐를 하고 임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어디에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마치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하고 또 바람에 태극기가 흔들리는데, 저걸 보고 불명이 보면 흔들린다, 바람이 흔들린다, 또 태극기 바람이 흔들린다 하고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거 보면은 그거 아니에요. 그 스님이, 어떤 스님이 그러잖아요. 태극기가 바람이 흔들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한 스님이 있다가, 아니요, 태극기가 바람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 서산대사님이 쫓아가서 하는 말이, 니들 마음이 흔들린다. 저 물체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래야기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보살님들이 뭔가 한 해 나한테 앞으로 시작 단계 하면서 좀 이제 짐 좀 내려놓고 좀 이제 편하게 앞으로 이제 어떤 부처님의 성부를 걷겠다라는 그런 좀 각오를 가지시고 모든 걸 다 집착해서 내려놓으세요. 너를 내려놓으시면은 이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세상 천금만금 준다 해도 내가 한순간에 내려놓은 거에 어떻게 보면은 참 그게 쉬우면서도 진짜 어렵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변해요. 네? 그런데 그것을 놓아야만이 오늘 새 출발하는 데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천리길도 한 발부터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예, 한 발부터 있는데, 그런데 그게
입춘날에 기준하면 옛날부터 이제 그 우리 농촌에나 농사 짓는 사람은 입춘이 가장 그걸 여겼고 옛날에도 가난했잖아요. 옛날에 가난하다 보니까 복 들어오라고 입춘 대길 뭐 방바닥에도 붙이고 위에도 붙이고 복 많이 들어오라고 이제 막 그런 이제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입춘 대길 뭐 옛날에는 그래도 스님이 써서 탁 줬는데 지금은 기계가 착착 찍어 나오니까 뭐 그렇게 할 건 없지만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사님들이 가서 입춘에 이제 이렇게 그 입구에다가 좀 붙이면 됩니다. 붙이는데 앞으로 가족 중에 내 아들 딸들이 불교를 믿어오다가 시집가면 시집간 법도를 따라야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따라야 되잖아. 그 가족의 그 만약에 어떤 집에 가면 거기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줘야 되거든. 어느 날 숱하게 내가 진짜 아니라 그 불교를 열심히 믿었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집을 딱 가니까 거긴 아주 이제 기독교라. 그럼 참 망설이지죠. 근데 처음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어떻게 그의 존경심이 좀 생겨나느냐 이보다도 일단 신을 믿으면 신의 자체에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믿음에는 서로가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악업을 짓지 않도록 하려면 법을 따라야죠. 그래서 서로 존경해야 돼요. 함께 갈 수 있도록 이게 해야 됩니다. 제일 이번에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사. 예? 그래 와서 스님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아들이 교회에 빠져가지고 이래요. 이제 올해 뭐 5만원 누가 그러지? 뭐 이렇게 계속 이 종교 간에서 이게 가족인데. 그래서 가족이 다섯이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만약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 네 사람을 다 흡수를 해. 예? 그러니까 뭐 농촌에 이제 누구라고 할 건 없어도 그게 이제 자꾸 설교가 되고 자꾸 불교 비판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아니다 싶어 하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어느 종교를 믿든 간에 가정의 한복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는 길을 하면은 뭐 기독교든 부처님이든 상관없어. 그러나 오직 천륜의 정은 그러한 부처님 믿고 기독교 믿는 어떤 사양에서 선을 나눠서 악인이 되고 선이 되면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예? 서대성을 피를 줬고 여전을 믿기면서 진짜 오전동 나가려가지고 그래가서 키워가지고 진짜 키우는데 어느 날 내가 하는 종교로 인해서 말이야 그런 경계가 된다면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제 밥을 먹어도 나무아비 탑을 이러면 저쪽에서는 뭐라 그래 아멘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게 종교도 사실 나눠보면 크게 문제성이 되지 않습니다. 다 그 가정의 평화와 행복과 모든 건강에 다 기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사님들이 자제분들한테 강요를 하지 마세요. 뭐 기독교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그래도 오직 불교는 깨달음이 생겨나야만이 믿음이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춘날은 보사님들이 그 이게 보리 그 옛날 농사 지신 분들 많으시죠? 네, 보리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 보리점이라고 저 회장님은 모르세요? 옛날에 입춘 때는 이제 그, 이 보리, 그, 저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점괘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리를 딱 뽑아서 세 뿌리가 딱 나면 그 해 풍년이고, 한 뿌리가 딱 나면은 그 해의 풍년이더라. 근데 그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참 그 시대에서는 진짜 많은들 그 저기를 하셨지만은, 그걸 민 우리 신앙에서 외면할 필요는 없어요. 보사님들이 이게 도시에는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입춘 관계가 이런 걸 잊고 사는데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종교하고 민속하고는
진짜 보살님들이 이걸 잊혀버리고 어떤 미신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이 뭐 이춘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우리의 그 조상님들이 믿어왔던 이런 이춘대기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보살님들이 기억하시고 또 잊어가는 사람들한테 또 이춘의 관계 또 이런 믿음의 관계 이런 것을 좀 전달해주고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한 가지만 내가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하는데 오늘이 입춘돼서 이제 보살님들이 천리길에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볍게 가지고 그러자면 어떻게 해요? 항상 구업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업이 구업이에요. 칼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이 구업의 업은 8만, 그 1만 2천이죠. 복도 1만 2천이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것은 좋은데 그 업이 내 자손들에게 다 간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누구 악담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악담이 처음에는 글로 갈지는 몰라도 그 악담은 나한테 다 들어와. 그게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제일 그 경고를 하신 것이 구업입니다. 남을 이해할 줄 알고 이해하고 들어줄 줄 아는 그런 불자도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아까 이제 구업이야. 그러니까 잘 되고 뭐든지 이 말로 하면은 그저 그 막 욕이 나오려 그러면 우리처럼 간센보살 하면 되는 거야. 예? 간센보살 하면서 늘 건강하고 보살님들이 10년의 지금 앞에 미래를 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제 뭐 하기야 나 그래봐요 얼마 안 되는 거야. 나 더 마시면 마셔. 자 항상 늘 건강하시고 또 올해 그 입춘을 맞이해서 늘 건강하시고 기도도 늘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방위를 해주는 거 있어요. 방위 이제 뭐 부적 이런 거 방위해 주시는 분 있으면 안 가져간 사람들은 오늘 가져가시고 제가 요새 2시간밖에 못 자요. 응? 딱 2시간이라 이렇게 일찍 못 자. 계속 요새 뭐 하는 손가락을 트다 보니까 그래도 와가지고 빨리 안 해주니 해주니 그러는데 참 나 혼자 몸인데 나눌 수도 없고. 자 오늘 너무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시고 네. 네.